자, 와이라노 다섯 종목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좀 대응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것부터 할까요? 네, 일단은 유니언 머트리얼이라는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유니언 머트리얼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지금 시진핑이 세 번째 연임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연임을 하게 되면서 저는 상당히 좀 아이러니컬한 게 21세기의 사회주의를 왜 주창을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지금 또 그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 어떤 분석글을 좀 참고를 해보게 되면은 네.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일단 전제를 깔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 시진핑이 중국을 완전한 공산체제 국가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이란지 유럽이란지 한국, 일본과 이 강대강 대치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만 침공까지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결심이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 이런 결심이 나온 배경에는 중국이 군사력이란지 경제력이란지 이런 것들이 서방 국가의 어떤 전쟁도 가능할 만큼 맷집이 많이 커졌다. 이런 오판을 좀 하고 있다라는 분석글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뭐 미국에서 나온 뭐 월스트리트 저널 그러니까 오판이라 얘기를 하겠죠. 네. 저도 오판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중국이 많이 발전한 건 맞습니다. 군사력도 많이 강해졌고 그리고 경제도 많이 올랐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 러시아를 보고 좀 깨달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저도 오판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중국에 대한 전략 수정 보고서가 나왔는데 아 이제는 중국이 전략적 동반자가 아닌 또 이제 약간은 이제 견제하는 그런 보고서가 나는데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좀 고조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유니온이란지 유니온 머티리얼이란지 그리고 뭐 세노텍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현재 3.6%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히토류 관련주들은 차트로 솔직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뭐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슈를 모르고선 대응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어쨌든 뭐 중국 관련 이슈가 남아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오늘 하락이 하락으로 전환되기보다는 5일선과 어떤 이격 조정을 마무리를 하게 되면서 다음 상승에 대한 대비를 일단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수가 같은 경우는 오늘 현재 주가가 3,155원이거든요. 네. 근데 조금 더 낮춰가지고 한 번 정도 더 출렁임을 대비해서 2,800원에서 3,000원 정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조금 더 가격을 욕심을 내자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일단은 한 3,500원 정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전고점 부근인데 돌파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 가격 접근하고 난 이후에 판단을 좀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유니언 머티리얼.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격화될수록 더 살펴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좀 낙폭이 커지기도 네. 하고 잘 가다가 약간 꺾이는 모습이에요. 네네. 일단은 외국인의 수급이 여전히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조정이 가격 조정이 나오고 그러니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 조정을 좀 이용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두 번째 매수 종목으로 SK하이닉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9월 29일부터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지?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결국 보니까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영향이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애널리스트가 조셉 무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21년도 8월 달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겨울이 오겠다. 요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냥 참을 확 끼얹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좀 한 발짝 느리거나 또 한 발짝 빠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2021년도 8월 달 같은 경우에도 5월 달에 이미 반도체가 꺾이기 시작했는데 5월 달에도 바이였다가 8월 달 뒤늦게 홀딩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짝 늦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매력적으로 투자 의견을 사양 조정했는데 이게 한 발짝 더 빠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찌 보면은 가격 조정이 나올 때
천천히 여유 있게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일단 조세모 얘기를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투자 의견이 바뀐 부분들이 일단은 공급과잉 해소. 2021년도 8월달 같은 경우에도 이 공급과잉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 공급과잉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 뭐라 될까요? 그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 이게 참 나온다 근데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조세모의 그 리포트를 참고해 보게 되면은 올해 4분기 아니면 내년 1분기에 디램이 바닥에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어디죠 사학연금에 관해서 인텔 부사장이 올해 연말쯤에는 사파이어 래피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미정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나온다 얘기했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는 나온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정이라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조세모어가 얘기하고 있는 4분기 내년 1분기 바닥과 그리고 인텔 부사장이 얘기하고 있는 사파이어 래피즈 출시가 조금 겹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조금 1분기, 4분기 바닥을 얘기하게 되고 내년 2분기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파이어 래피즈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서버용 CPU지 않습니까? 이게 최초로 이제 DDR5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DDR5가 채택이 될 건데 그 DDR5에 채택되는 최선호주로서 SK 하이닉스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를 보게 된다라면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는 국면에 좀 생각이 들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매수를 하는 게 아닌가 네.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자 어쨌든 이제 8만 원대에서 9만 6천 원 부분까지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 보게 되면은 한 10% 넘게 좀 올라왔는데. 어쨌든 오늘 5일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가격을 조금 낮춰가지고 욕심을 한번 조금 부려보게 된다라면은 9만 원이야? 줄지 모르겠어요. 줄지 모르겠는데 욕심을 내보자면은 이제 9만 원 이하 말씀드려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8만 5천 원에서 9만 원 구간까지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라면은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조금 여유 있게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41선이 있는 11만 원 이 가격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제시를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네. 8만 2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내막을 정태근 팀장이 들려줬는데요. 시청자분들 잘 판단을 해보시고 일단은 조금 올라오다가 지금 약간 멈칫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가 매수 타이밍일지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신라젠입니다. 신라젠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 3거래일 정도 오르더니 네네. 그 뒤로는 이제 쭉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낙폭을 좀 줄이기는 했는데 네. 개인 투자자분들 이거 다 정리하셨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리가 신라젠. 될까요? 쉽지 않죠. 그거는 그냥 의도하지 않은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상장 유지가 된 게 정말 다행이다. 그쵸. 이런 생각밖에 안 되는 종목인데 일단은 이전에 매수하신 분들이 조금은 이 종목에 물려있는 것을 제외하고 다 최근에 단기 흐름만 좀 분석을 좀 해보게 되면 네. 일단은 먼저 이 종목은 도망. 이것도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어쨌든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안도감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거래가 재개가 되고 난 이후에 상가가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가까운 예를 들게 되면은 작년으로 가보게 되면 2021년 5월 달 같은 경우에도 UID라는 종목이 상장 폐지 실시사 들어갔었다가 상장 유지 결정이 되면서 거래 재개됐거든요. 거래 재개된 날 상가 갔어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 계속 흔들렸거든요. 그리고 또 그해 9월 달에 또 흥하해운이 또 거래가 재개됐었는데 그 종목은 아무래도 해운주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래 재개가 되고 난 이후에 다섯 번 정도 상한가 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이든 다섯 번이든 상한가가 나오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주가가 갔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신라젠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상장 폐지가 되는 것보다는 결국 유지가 되는 게 더 나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사회생,
살아남았다는 그런 안정감 때문에 거래 재개가 되고 난 이후에 급격한 변동성이 나오지만 그 변동성이 끝이 나고 난 이후에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그렇게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라젠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도망이라는 말씀을 드리시고 만약에 최근에 거래 재 방금 말씀드린 연휴로 해서 최근에 거래 재개가 되고 난 이후에 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파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간 30초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저는 해마다 대박주가 나오잖아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방송 가면은 신라젠 얘기를 안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 네, 매일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 시간이 지나고 또 2019년 가게 되면 또 HLB가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대박주. 그렇죠.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시젠.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은 경우는 뭐 금호석이라든지 그리고 HM 같은 종목이 대박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소위 말하는 대박성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 말미는 다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세가 꺾였다고 판단이 들게 된다라면은 이거를 일단 먼저 인정을 하고 어떻게든 빠르게 빠져나오는 게 방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까지 정해 주실까요? 네, 손절 라인은 여유 있게 보더라도 11,500원 정도 네.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신라젠까지 함께 대응 방법 알아봤습니다. 오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세 가지 하락하는 종목들의 대책을 세워봤는데요.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팀장님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